야, 봉이야. 엄마 왜 그래? 봉이 씨 집 떠나는 거 싫어? 그래서 그래? 아니. 안 난 우리 동해만 있으면 돼.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? 아까부터 좀 불안해 보이는데? 동해야, 제임스. 왜? 제임스가 왜? 제임스, 지금 공항에서 동해랑 안나 기다리고 있어. 우리랑 같이 미국 가려고 짐 다 챙겨서 공항에서 기다린댔어. 뭐라고?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엄마. 뭐가 어떻게 된 건데? 안나가 제임스 전화 계속 안 받으니까 제임스가 음성 메시지 남겨놨어. 동해 너 설득해서 같이 꼭 공항으로 나오라고. 같이 떠나자고. 엄마. 제임스 동해 사랑해. 아주 많이 사랑해. 아니, 제임스는 엄마랑 나 사랑하지 않아. 만약에 제임스가 우리를 사랑했다면. 그래, 아니야, 어떻게 됐든 좋아. 근데 우리 제임스 만나면 안 돼. 그건 엄마가 더 잘 알잖아. 응, 안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. 하지만 제임스 불쌍해. 엄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? 엄마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. 엄마 제임스랑 떠나고 싶어? 나한텐 무엇보다도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.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. 듣고 있지? 그렇지. 동해야, 제발 나랑 같이 뉴욕에 가자. 네가 당장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, 그래도 좋아. 저기 지난 세월 동안 너하고 안나한테 저지른 내 과오, 내 잘못 사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. 너하고 안나가 공항에 나올 때까지 내 기다리고 있을게. 동해야, 내 말 듣고 있니? 동해야! 엄마, 다시 한번 물어볼게. 엄마, 제임스랑 미국 가고 싶어? 어, 윤세현 아나운서. 우리 이제 유리대 결승만 남았네. 이번에도 자신 있는 거지? 자신은요, 끝까지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죠. 윤 아나운서 일처리가 완벽하기로 방송국에 정평이 나 있으니까. 하여간 윤세현 씨만 믿을게. 저 선배님. 어, 왜? 할 말 있어? 저 며칠간 방송국 못 나올 것 같아요. 저 방금 휴가 개내고 왔어요. 무슨 일인데? 저 집에 무슨 일 있어? 김준국 국장님도 휴가 중이시고. 별일은 아닌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. 제 전화 항시 켜져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방송국 안 나와도 방송 준비는 확실하게 해놓을게요. 뭐 급하다는 데만 하는 수 없지. 알았어. 오케이. 네, 엄마. 그럼요. 저 괜찮아요. 아니요, 집에 누워만 있으면 괜히 서럽고 눈물만 나죠. 이럴 땐 차라리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다 보면 살 방법도 생기는 법이고요. 엄마, 저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. 그래. 아휴,
불쌍하고 독한 년.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법인데, 아우, 적당히 포기도 할 줄 알아야지 지신세 편타는 걸 왜 몰라. 엄마! 아이고 새끼. 태연 오빠 속에서 안 받는다고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고 일 나갔거든. 아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내가 잠깐 가서 오빠 일 잘하나 못하나 살짝 보고 올 테니까 엄마가 우리 쌍둥이들 좀 봐줘. 알았지? 안 돼. 이거 받아. 나 그럴 시간 없어. 이거 사. 어? 진작에 안나 그 여자랑 동해 네 시집에서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아. 하여간 세영이 너 네 언니한테 무슨 생기면 내가 그때 가만 안 둘 줄 아네. 내가 지금. 아유 엄마. 엄마 어디 가는데? 이 사방이랑 네가 못한 거 마저 해결하러 간다. 나 왜? 왜? 형님, 저기 동해 총각이랑 동해 엄마 아주 나간 거예요? 왜요? 이제 시원하세요? 그렇게 몸 내버려서 안 달래시더니 이제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살만 나시냐고요? 아, 왜 나한테 그래요? 내가 뭐 나조차고 나가랬어요? 당장 공장 문 닫으면 사방님 어쩔 건데요? 공무원 대출 받으면 홀랑 날려먹고 이 집 담보 때문에 쫓겨나면 송이 저거 데리고 어디로 갈 건데요?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. 뭐 대한민국 법이 뭐 가진 놈들 편들어주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옆에 내가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는데, 아니 형수님이 성질 급하게 왜 안내실을 내몬 거냐고요. 그래요. 나만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에요.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는 거 보고 속 터져 죽느니 차라리 나 혼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이니까. 아유 진짜. 아유 이렇게 추운 날씨 안 하신 돈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진짜. 엄마 동해씨는요? 안나지만은요? 아 형님, 저 안나씨하고 동해 이대로 가만히 있게 보내실 거예요? 안돼 동해씨. 아니야, 야 동해씨를 사람 아니야.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갈 사람 아니야. 말도 안 돼. 동해씨. 말도 안 돼. 가만 있어봐. 흥사장 그 여자가 못 쫓아내서 안 달랬으니까 그 여자가 내보냈을 수도 있어. 말도 안 돼. 내 팔자야. 이 집에 떡 숨겨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들락거려 하냐고 왜. 아 머리야. 허리 다쳤어요? 어디 좀 봐요. 괜찮은지 좀 봐요. 어디? 안 괜찮아요. 안 괜찮다고. 사돈이 그렇게 구박하던 안나씨하고 동해가 갑주까지 사라졌는데 내가 괜찮을 리가 있어요? 잠깐만요.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 둘이 사라졌다니요? 몰라요 몰라. 나 지금 안나씨 찾으러 가야 되니까 내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요. 아니 잠깐만요. 진짜로 두 사람 나갔어요? 어디로 갔는데요? 미국으로 갔어요? 몰라요 모른다니까.